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껏 포즈를 취해 보이는 사람들. 사진이라도 찍는 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 지금 키오스크에서 사진 찍고 있었어요. 사진이요? 네, 이건 그냥 사진이 아니라 좀 특별한 사진이거든요. 잠시 기다리니 금세 출력되어 나오는 사진. 이게 바로 특별한 사진이거든요. 아, 이거예요? 네. 글쎄, 두 눈 씻고 봐도 어디가 특별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잠시 기다려보세요. 사진 위에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어보자 방금까지도 멈춰있던 사진이 음악과 함께 살아 움직인다. 이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움직이는 사진이거든요. 움직이는 사진이요? 네.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 마치 원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가상 그래픽 기법인데, 저희가 사진과 AR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AR 기술을 접하고 사용하고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움직이는 사진인 건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 하나. 찰나의 장면을 담는 사진인데 어떻게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그건 이 키오스크에서 사진과 영상을 같이 촬영하거든요. 6초의 영상을 함께 촬영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사진과 영상을 함께 촬영하는 것. 키오스크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은 서버로 전송되고요. 네. 전송된 사진과 영상은 이렇게 AR 증강현실 기술로 이렇게 앱에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 움직이는 사진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사진과 영상은 기술자의 서버에 즉각 옮겨져 관리된다는데, 수없이 다양한 인물, 배경 등의 많은 정보들이 저장된다고. 사진에서는 그 사진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특성들을 저희가 추출을 하게 되는데, CNN, RNN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찾으면 고속으로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사물을 인식할 때 눈에 보이는 일부의 특성들로 사물을 파악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해당 사진에 맞는 인물의 영상을 서버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하지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적용한 것이 있다고. 저희가 이미지만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와는 별도의 정보를 생성을 해서 그것을 서버에 가지고 있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찾는 그런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부여된 별도의 정보를 통해 가려내면 빠르고 정확하게 사진과 맞는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움직이는 사진은 이렇게 뒷면에도 이미지가 있는데 똑같이 앱을 통해서 비춰보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달하길 원하는 다양한 정보나 관련 SNS, 홈페이지 등에도 연결시켜주기에 그 활용성 또한 무궁무진한 움직이는 사진. 저희 아쿠아리움이나 테마파크 그리고 각종 경기장이랑 전시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경우는 선수 정보나 경기 일정, 셔틀버스 정보 등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여러 정보들을 전해주는 수단이 되어지기도 한단다. 오, 정말 유용하다.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뭐 홍보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술자는 이 AR 기술을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켜 나가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라고. 이 카드에 NFT 콘텐츠가 들어오는 순간에 미래의 NFT의 또 다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낸 혁신. 기억하고 싶은 특별한 순간을 생동감 있게 간직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까지 담는 AR 사진 기술. 움직이는 사진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움직이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6초 동안의 즐거움과 행복을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